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나비를 통해 긍정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움을 작품으로 표현한 전시가 열렸습니다. 장애예술인 김동숙 작가의 개인전을 소개합니다. 장애예술인 김동숙 작가의 26번째 개인전이 지난 12일 인사동 갤러리 라메르에서 열렸습니다. 7일간 열린 이번 전시회는 삶의 긍정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색채를 주제로 연약한 것에서 강한 능력을 캔버스 속에 생동감 있게 표현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현실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담은 정서들을 자신만의 작품 세계로 구현했습니다. 제가 작품이 주로 좀 이렇게 제 삶에서 우러나오는 자연과 이렇게 합하여서 어떤 체험적인 그런 이제 삶에서 이제 그게 이제 그 아름다운 색채로 그림으로 캔버스에 나타낸 거거든요. 특히 이번 전시에서 선보인 작품들은 나비를 모티브로 사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해당 소재들을 통해 삶의 긍정적인 의미들을 담아내고 생명의 강인함을 다양한 색채로 표현했습니다. 이 나비를 그렇게 시작하면서 이제 주로 이제 자연하고 나비는 이제 공생을 하잖아요. 공생을 하니까 그러니까 모든 거가 모든 인간관계도 모든 거가 다 자연하고도 사람하고도 다 이제 공생하면 살듯이 그런 의미에서 이제 나비를 그리게 됐어요. 오랜 시간 예술인으로 활동한 김 작가는 후배 작가들을 위한 조언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그림에 대해서는 이제 자유함이 그게 꼭 중요한데 그렇다고 자기 또 개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만의 이제 일기 같은 삶을 표현하는 그림 그냥 하고 싶은 거 꾸준히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